제주 AI 교육 도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당히 이게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생소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하니까 영어 교육 도시라고 있어요. 교육 도시, 교육 도시. 보면은 이게 어디냐니까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은 조금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이런 단지예요. 여러분 와 보시면은 와 제주도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단지가 되어 있는데 원래 단지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주변에 막 집들이 막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해가지고 산이에요. 산 속에 아무것도 없던 원래 여기가 농장들이 있던 거예요. 돼지 기르고 소 기르던 농장들이 있던 장소인데 지금은 완전히 전혀 다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주도 오실 기회가 있으면 영어 교육 도시를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영어 교육 도시를 말씀드렸냐니까 이러한 형식으로 코딩 교육 도시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코딩 교육 도시, 코딩 교육 도시입니다. 코딩 중에서 저 역시 프로그래머이고 개발자이고 대한민국에서 프로그래밍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코딩 중에서 백미는 누가 뭐래도 AI 코딩. 그러면 그냥 코딩이 아니라 AI 코딩의 교육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영어 교육 도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운으로 돼요. 타운. 어쩌다 보니까 지금 막 아파트가 옆에 들어서 가지고 뒤에 막 아파트들 있죠. 그래서 규모가 커져서 이제 준도시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거는 이름은 교육도시였지만은 타운으로 구성됐던 건데 우리는 처음부터 도시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설계할 시점부터 도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걸 왜 하느냐는 거죠. 왜 하느냐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팀 주피터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뭘 제일 잘할 수 있느냐니까 코딩 교육을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코딩 교육을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신감에 기초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카이스트도 있고 서울대, 펑공대 뭐 별의별 대학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 대학들보다도 우리 팀 주피터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AI 코딩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러한 걸 해서 하나의 어떤 시범 도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냥 시범 도시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과 이식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과 이식성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제주도에서 AI 교육 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구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한 복제 가능한 도시. 제주 AI 교육 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같아요. 똑같아요. 무한 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도시는 기존의 도시와 뭐가 다르냐는 걸 전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다릅니다. 일단 많이 달라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 그러니까 사법은 정의롭고, 그죠? 행정은 간편하고, 그죠? 입법은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는 무차별. 자. 누구나 생각하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걸 우리 팀 주피터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팀보다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팀 주피터만 가지고는 조금 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좀 크게 일본 코딩 부분. 코딩에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코딩의 전문가를 데려오면 되죠. 사이클 JS 팀. JS 코학 디벨롭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데려오면 되고. 두 번째 AI죠. AI.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AI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탑 클래스의 AI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오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팀 주피터가 거의 다 완성을 해놨어요. 세 번째, 블록체인이라든가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그죠? 그리고 코딩 알고리즘 및 소셜 펑션 프로토콜, 그죠? 그리고 새로운 웹 아키텍처인 스피스 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선을 잡아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만 가져오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힘을 요렇게 하나의 팀 주피터만으로 모자란 부분을 웹에 소달한다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팀이 구성될 거고 요 팀은 팀 주피터의 확장판이 되겠죠. 이 확장판이 되면 요 멤버들이 요 세 가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제주도에다가. 제주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학교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뭘 구현하느냐니까 구체적으로 구현할까? 또 구현할까? 첫 번째는 이상적인 교육 시스템. 기존의 학교도 물론 훌륭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도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은 미래 사회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한 이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우리 팀 주피터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상적인 도시 시스템이죠. 이상적인 도시, 그리고 산업, 경제, 문화, 복지, 의료, 교통 시스템 등등이죠. 시스템, 인프라라고 해놨겠네요. 인프라를 구축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우리 팀 주피터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통틀어서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그죠? 또 두 가지. 이상적인 교육 시스템과 이상적인 산업 경제 등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2030년까지는 무조건 하고 완성이 그러고 맥시멈 2030년 이전에 완성하는. 2030년 이전에 완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무한 복제 가능한 도시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이 도시는 이상적인 산업 경제 등등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되는 거죠. 요걸 전 세계에서 우리가 팀 주피터가 최초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팀 주피터의 우리 힘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고 그 부분은 채우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 그죠? 이 두 개만 채우면 되는 거죠. 외부의 우수한 인력을 데려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로 가지고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하냐니까 예례단지에 다겠다는 거죠. 맨 땅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공사가 70% 이상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 현재 이 상태로 딱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 한 대도 없이, 여기 한 대 보이네. 지나가는 차 한 대 없이 이 상태로 멈춰져 있어요. 요렇게 이 상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죠? 제일 아름다운 장소에 이러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인수해서 완성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AI, 그죠?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곳에 관철된 그러한 도시를 구성을 할 토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려면 여기 토지 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토지 주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간단해요. 원래 예례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활용한다.
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원 소유주로부터 그걸 뭐라고 하죠? 토지를 강제로 구매하는 거 그렇죠? 구매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완공 직전에.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걸 쓰면 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겠다. 쓰겠다는 사용하겠다는 확답 약속이라고 그랬나요? 약속 계약을 제시하는 거죠. 제시하면은 저 토지를 우리가 이어받았어. 물론 법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원래 저 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하고 제주도청 간의 어떤 좀 소송도 있고 몇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해결 가능합니다. 요것만 되면. 그죠? 그러면 AI 교육 도시, AI 교육 코딩 교육 도시잖아요. 이것만큼 공공의 이익을 부합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큼 제주도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석학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의 숙소로 쓰고 그리고 학생들의 기숙사로 쓰고 그리고 AI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친환경 에너지 바람으로 풍력 바람에서 에너지를 얻고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질주하는 다니는 그죠? 지금 현재 딱 이러고 있어요. 이대로 멈춰있는데 이걸 다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도로로 만들자는 거죠. 어차피 지금 차도 한 대도 안 다니고 있어요. 다닐 수가 없죠. 텅 비어 있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 그죠? 이걸 지금 아무것도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 AI 교육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그냥 뭐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것들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 우리가 그럼 이것을 실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딱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럼 뭘 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될까? 성공할 것인가? 제 생각에 몇 가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녹화하던가. 그죠? 팀 주피터. 주피터죠? 주피터 강의 녹화를 완료해야 됩니다. 지금 에피소드 대략 2,500개 정도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 1,000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대략 2-3개 정도 걸리겠네요. 이 1,000개 정도 추가를 해서 코딩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 AI, 인공지능 되는 과목들을 완전하게 하나의 지금 보면은 여기 커리큘럼들이 있잖아요. 요 커리큘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커리큘럼을 완성을 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시범 프로젝트로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 시범 프로젝트는 요거예요. 여기 있나요? 코딩 실습 란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요거잖아요. 시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걸 완성하면은 이걸 완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프로젝트들에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범 프로젝트 완성하고 따라서 나머지 프로젝트들 150개 정도 돼요. 150개 컨소시엄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강의 녹화를 추가해서 완성하죠. 완료하게 된 다음에 학습자, 초, 중, 고, 대학원까지 대학원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면 이 수도 컨소시엄 구성하면 이 양반들이 이 도시의 시민이 되겠죠. 시민. 그리고 이 학습자들은 도시의 학생이 되겠죠. 그죠? 이 학생과 시민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과 시민들을 모은다고 해야 되나요? 모이게 되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건 5만 명 전후에 제가 생각하는 5만 명 5만 명 전후의 학습자 플러스 컨소시엄
3여자. 그죠? 요렇게만 구성이 되면 됩니다. 요렇게만 구성되면은, 그런 다음 바로 자동적으로 토지 원소유자, 예래동이죠. 그죠? 예래동 토지 원소유자와 플러스 도청과 협의. 도청과 협의에 대한 이유는 담나약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말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는 곳인데 지금 폐교가 되어서 이걸 뭐 어떻게 써보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국은 아직 폐교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아름다운 스기포 범섬이죠. 범섬이 보이는 요 교중에 지금 텅 빈 아무도 없는 이제 폐교 폐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건을 소유를 제주도청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청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예래동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공공의 이익 AI 교육도시에 요 5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 도시를 이상적인 도시 산업 경제 문화 복지 등등의 인프라를 구성을 해 나갈 것이고 이것 자체를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도시라는 관광 자원을 창출하겠다. 그죠? 깔끔하잖아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인증되는 거죠.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를 완성하는 것을 지금 10월이잖아. 이제 9월 말이잖아요. 9월 말인데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늦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이게 다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녹화도 완성하고 그리고 각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순회 세미나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3만 명 정도 수강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하고 그리고 근소시험 150개 우승하는 거죠. 자, 이게 제주 AI 교육도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만큼 왔느냐는 거죠? 우리 이 프로젝트를 이 프로젝트는 2007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만은 이 프로젝트는 2007년경부터 시작. 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디 기록이 남아 있느냐면은 MIT의 OLPC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OLPC 프로젝트가 있고 코리아.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MIT 미디어랩에서 관리하고 있는 웹 서버입니다. 그렇죠? 웹 서버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 한글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 위키가 작성한 날짜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언제 위키니까 그죠? 그죠? 위키니까 언제 이 내용을 언제 적었는지가 다 기록돼 있어요. 보시면은 2007년, 2008년도에 다 적어둔 겁니다. 방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MIT 대학 미디어랩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 기록.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각나서 만드는 하루아침에 생각해서 뜬금없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벌써 10년 이상을 준비하고 진행해왔던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인데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에버레스트 마운틴 볼까요? 산의 비율을 해볼게요. 등산 비율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딱 이 정도일 것 같네요. 이 정도는 아닐까 조금 더 밑에예요. 그러면 산을 보면 이게 산 꼭대기가 AI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을 완성을 시키는 거고 맨 밑에서 출발한 것이 2007년경에 밑에서 마을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분능선 아마 이 정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이 정도. 남아있는 거리가 이만큼 정도 남아있는데 원래 마지막이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이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지난 7년간 걸어왔던 길이 여기 밑에 이렇게 깔려있어요.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정도만 더 수고하면 이 정상을 밟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아마 여기쯤 있어 있는 것 같네. 여기서
여기 꼭대기까지 가는 건 남아있죠. 아, 정말 먼 길을 걸어왔는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팀 주피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마무리 단계는 조금 더 하면은 전 세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런 멋진 시스템을 우리 손으로 완성하고, 우리 손으로 가꾸고, 우리 손으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전파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